온다 그랬다며. 근데 안 오잖아. 뭐 일이 있나 보지. 야, 왜 울어? 시끄러, 뚝뚝뚝. 아, 울지 말라니까. 변했어. 나 만나도 반가워하지도 않고, 우리랑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 더 즐거워 보여. 애저 변했어. 변했지, 그럼. 친구는 쭈그렁 할머니를 편데 둘이 모여서 내 뒷담화나 꽉 꿰시고 잘한다 진짜. 나볼 때는 그런 거 아니야? 그러더니 홍보원 할머니도 오니까 막 얼굴이 환해져서 얼마나 즐거워하던지. 친구래. 우린 친구 아니야? 니들이 결정해. 계속 우리 친구 할지 말지. 니들 나랑 있으면 눈치 보잖아. 나도 니들이랑 있으면 눈치 봐. 힘든데도 안 든 척하고, 니들은 즐겁지 않은데도 즐거운 척하고. 우리 다 불편해. 불편하니까 친구하지 말자고? 난 더 이상 25이 될 수 없어. 니들처럼 그렇게 다시 될 수가 없다고. 몇십 분 걸으면 몇십 분 걸음만큼 쉬어야 하고, 내가 앞으로 갈 거리보다 쉬어야 할 자리가 더 눈에 띈다고. 난 너희들이랑 똑같이 뛸 수가 없어. 너 바보냐? 응? 체력 좀 딸리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다 말고 졸고 그런 애들이랑은 친구하면 안 되는 거냐?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. 아니면? 가다가 힘들면 쉰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? 10분이고 20분이고 너 쉴 동안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. 앉아서 쉴 자리가 필요하면 얘기해. 우리가 먼저 가서 맡아 놓을게. 우린 25 해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혜자 네가 필요한 거야. 난 우리랑만 친구하자는 거 아니야. 내가 슬픈 거는 네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랑 친구 안 하자고 할까 봐 그게 슬픈 거야. 미안해. 그럼 미안해 해야지. 친구 할지 말지 결정하라니 그게 할 말이냐? 미안하다 그랬다. 그만해라. 안 한다 그러면 어쩌려고 그랬냐? 그만하랬다. 자, 언니의 넓은 품으로 와. 야, 우리 혜자네 홍보관 사람들한테 우리에서 잘 봐달라고 한턱 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나 더 이상 그게 안 나가. 가자. 어디? 진짜 내 못 찍은 게 한이 돼서 내가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. 보기 좋네요. 근데 세 분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?